아, 먼츠의 장사도전기 2차.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대부터 가볼까요, 차라리? 리벤즈부터 갈까? 아니, 아니, 파프부터 가야지. 아, 25억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안 되나? 자, 자, 보자, 보자. 보자. 28억. 보방박. 한 25억 정도면 팔릴 만한 것 같은데. 30억. 먼츠 감상 25억 각 나온 것 같은데. 아, 레전드를 검색해보자. 아, 25억 각 나온 것 같은데? 28억 보방방. 30억. 아, 25억 안 되나? 25억 각 나온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뭐야? 가위형이라서. 와, 이거 좋다. 아, 25억 각인데? 각 나왔는데. 가면 안 되나? 아, 좀 리스크가 큰가요? 가위도 괜찮아가지고. 한 25억 정도면은 그림이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복원 공격력 올스탯인데. 원작 다 돼있고. 25억 각 나왔는데. 25억 각 나왔는데.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25억 각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25억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네. 25억의 그림이 그려져요. 25억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25억 각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요. 25억 각이 보이는데 별로입니까? 015%짜리가 아, 28초의 데미지 공. 아, 25억 각인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위점을 돌려가지고 교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아, 25억 각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그림 나오는데? 그림 나쁘지 않은데? 25억 정도면 팔릴 것 같은 저의 감이 느껴집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25억의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25억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이 도전 해봐도 되겠습니까? 대학가르면 가야 7이죠. 25억의 그림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물품 구입해주고. 아, 미리 가위 잘라서 올려놔야 되겠다. 나중에 까먹을래. 25억의 그림이 방금 그려졌는데.
아, 가위 두 개 사놓자. 언제가 계속 쓰겠지. 25억의 그림. 한 3억 정도 남는 장사의 느낌으로다가 25억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강력한 벨룸인데 내가 여기서 수우로 바꿔줄까? 아, 지능밖에 없네.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팔린다고 가정하여 오늘 순식간에 3억을 벌어버리고 다음 아이템. 아, 다시 리벤지 가즈부터. 아, 아니야, 이제 리스콜도. 아, 이 아이템 25억짜리 괜찮은 건 30억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되겠고. 아우, 진짜 비싸다. 어, 그치야, 여기 퍼프가? 아, 그래? 리벤지 가지. 어허! 아니! 아, 잠깐만. 야, 이렇다고 가격이? 아, 역시 리벤지 가지부터 뭔가 확확 올라가는 느낌이로군요. 아, 가이시 0이네. 야, 0원 짜리를 57억에 팔라고 그러냐. 너무하네, 인간적으로. 아, 보방방. 위쳐만 제가 돌려서 팔 수 있다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쳐만 제가 돌려서 보보공이 뜬다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지요. 오케이, 오케이. 무리한 도박은 하지 마라. 아, 근데 한번 해볼만한. 아니다. 다 쳐가지고. 자, 가즈를, 아대를 봤으니 너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파프니르. 펠레르 탈론인데요. 어,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33억 아닙니까? 그죠? 40억.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이디를 안 될 것 같고요. 어, 가성비 지리네요. 야, 아, 어, 70억이네요 근데. 가격 뭐야, 22성 85. 야, 아, 나도 오늘 템 팔까.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네. 하, 100억. 고민해볼만. 아, 그 찝찝하게서 못 쓸 것 같은데. 랩솔. 하하, 나이스. 1자리. 어허.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 와, 레전더리 에픽이. 추억 좋네요. 아, 진짜 비싸다. 아휴, 손도 못 대겠네.
와, 이거 이거다. 아, 둘 다 집하네. 둘 다 집. 베스. 아, 포럼 한번 볼까요? 앱솔루스 헬버드라는 것인데요. 가을시 너무 낫네. 가격은 작도 문제구나. 문제가 하자가 많네. 유니크 에픽 유니크. 깔끔한 거 사는 거 같나? 아니면 아싸리 싸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사람들이 이제 구매 욕구가 당기는 것이지. 둘 다 충족하지 않는다면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좀 나쁘지 않다 싶은 거는 다 가져가기 좋네. 아, 레전더리 에피 레즈 유니크 레전더리. 아, 유니크 레전더리라. 30, 20, 15에 21%라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아, 안 돼, 안 돼. 찝찝해. 못 사, 못 사. 아, 일단은 에스토르 말고 파프 한번 검색해볼까요? 우리 가성비 왕은 누가 계실라나. 듀얼보. 일단은 포람은 별로인 것 같고요. 스테프 잘 팔리죠. 스테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당 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시 점검입니다. 스테프 비싸다. 마력도 안 붙은 가위에 이놈이 엄청 비싸. 이거 좋은 거 같아. 뭐 추업이 뭔가 좋아 보인다. 템이 좋다. 능력 시안이에요. 뭔가 좋아 보인다. 와, 마력이 84까지 올라가는구나. 이게 맥스 추업인가 보네. 66이 기본이고 2단 이게 추업이고. 아, 21성짜리. 21성짜리라. 이걸 토스해서 20성으로 판다. 작을 해야 된다. 최소 90억은 받아야지 본전치기를 할 것 같군요. 앱솔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 아니, 앱솔 기본 가격이 어마무시하군요. 야, 레전더리 에픽이면 50억이야 기본에? 앱솔 왜 이렇게 비싸냐? 스펠링 스태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지 비싸네. 야, 가이들짜리 가성비 죽이네. 고민해볼 만하다. 위대한 별룸도 달려있고. 아, 위참이 힘고포였구나. 패스. 아, 예예. 도시 점검입니다. 사냥터는 전투 분석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케인 한번 가볼까요? 아, 180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200억. 230. 아랫잠을 35억 만에 띄울 수 있다면,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메지컬적이고, 이건 주원적이고. 일단은 킵하도록 하지. 야, 이게 아직도 안 팔렸어? 꽤 된 것 같은데. 아, 이탈. 이탈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안 팔리네. 30. 아, 무기로는 확실히 좀 사기가 쉽지가 않네. 아, 참나. 84, 32. 1장 남았네. 잠겨보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파는 사람이 없나 보다. 아, 하긴 이런 게 30억에 있는데 누가 사가겠냐. 누가 사가. 이런 게 12억에 있는데 누가 사가냐. 어, 이 아이템 보지 않았나 내가? 야, 이것도 장사꾼의 손을 걸쳐갔구나. 와, 12억에 사서 14억에 올렸으면은 한 1억 5천 먹는 거네. 괜찮네. 소소하네. 아, 아, 누가 1억에 샀던 거로구나. 1억 9천에 샀다가 누가 12억에 팔고 그걸 14억에 팔았구나.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네. 사연이 있는 아이템이네. 재밌네. 아, 무기도 너무 봤으니까 방어구를 한번 볼까? 아, 너무 17성만 보나. 하루 종일 이걸 할 순 없으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봐야 되니까. 아, 이거에 예상되는 가격? 30억대 못 들고 들어가나? 아, 씨, 거꾸로 봐보자. 30억 못 듣나? 가해시다. 114 추호. 아, 얘들 두 줄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느낌인가? 아, 못 들나 보다. 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35억이 팔렸네. 15%에 에디도주 95주.
뭐지? 뭐지? 나는 록퍼 효율을 잘 못 봤나 봐. 캐릭터가 이건 마이너스가 들어가네. 왜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자기 덜 돼 있구나. 아, 그런 자기 문제가 있었고. 이게 뚫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자기 이상하구나. 3작이라 해야 되네. 3작을 내가 주말에 해가지고 팔면 한 35억은 팔지 않을까? 해봐?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무리한 도박 하지 마. 나 같아도 이거 섞겠어. 아니, 아니, 하지 말자. 도박적인 수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좋아. 아, 대리센터 세대는 200억 이상 먹고 있습니다. 대강 빨리빨리 보고 넘겨야 되겠다. 시간이 없네. 어, 최근 걸로만 딱 보자. 35 공작돼 있네. 공작인데 잘된 공작인 것 같은데, 그죠? 이상하네 좀. 많이 이상한데? 아니네, 맞네. 공이 잘 올라가긴 했네. 추업하고 다 좋은데. 아, 가격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고민해볼만한데 사진 않을 것 같다. 추업이 너무 좀 그러네. 200원 가격? 아, 얼마 하면 고민해볼까. 30억? 아, 너무 욕심이었군요. 43억이었군요. 재밌군. 아, 이거는 아, 15에서 20 정도면은 살 것 같아.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보는 거 재밌네. 가격 안 보고 맞으면 사는 거 괜찮네. 아, 에디가 두 줄이다. 내가 35억 할 거니까 25억. 아, 그렇지, 그렇지. 45억. 에디 두 줄을 엄청 높게 쳤네. 엄청 비싼 것 같은데. 25, 30. 30 정도면은 고민해볼 만할 것 같아. 40이나 되는 거. 아, 이건 가시. 아, 준수하네. 어. 먼치가 구매한다면은 30에서 35 정도면 고민해볼 것 같은데. 아, 450억. 아이씨, 너 엄청, 엄청 빡세네. 그 정도면 고민해봤을 뻔했어. 아, 24%다. 아, 추억도 좋네. 아, 한 5, 60억에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아, 딱 맞았네. 50억. 딱 적정한 가격 같아. 50억. 50억. 아, 60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60억에 팔릴 느낌이거든. 도전? 도전 한번 해봐. 각 나온 것 같은데? 60억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 60억 그림인데 저거.
근데 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긴 하단 말이지. 그림은 65 그림이 이런 말이야. 그림은 65 그림이야. 어, 상례전들이다. 아, 그림 아닌가? 이게 싼 건가? 65 그림인 것 같은데. 아,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고민하지. 아, 그래도 24%인데? 24% 추업 좋지. 애들이 두 줄 돼, 그래도. 아, 그림은 65 그림인데, 팔리는 가격이 그 65 그림이 아니네. 그림이 안 좋아, 그림이. 그림은 좋았는데. 어,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50억에 있었지? 어, 이게 좀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 아, 그림이 60억인데. 그림은 60억인데. 그림은 65 금이지. 그림이 좀 모르지. 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치? 55억짜리. 이거 너무 좋아. 그림은 65까지인데 그래도 한 좀 팔아먹을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55, 60이면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촉 좋은데 저거. 의견 봤습니다. 나는 아, 생방입니다. 할 만한 것 같은데 어때요? 55, 60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55, 60 같은데. 많이 받아야 55 같습니까? 55, 60 같은데. 5에 63이 05짜리 초급인데. 나도 55, 60 같아. 가봐. 가보자. 안 되겠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물품 두 개. 요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어. 아, 욕심을 부릴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해서 팔까? 차라리 내가 끼고 있는 거 팔까? 이거 끼고?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지? 내 스펙업도 좀 올려볼까? 아니야, 아니야. 장사라 하면. 그냥 팔아봐야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냥 팔자. 아, 60억을 할까? 55억만 할까? 얼마 할까? 올려져 있는 걸 좀 봐서 고민을 해볼까? 아, 60하면은 기다림 팔릴 것 같은데. 아, 60억 할까 그냥? 그냥 60억에 한 달 짱 박아보고 안 팔리면 그때 내릴까? 60억보다는 좀 싸게 올려야겠지? 어, 좋았어. 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